이 감사하는 순간 판타지 게임하는 순간 엑스터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봐봐 여기 앉아있어.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품 가격 겁나게 오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시기에 가장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PC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까뿡. 이 시국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그런 PC예요. 이름하여 백신 79. 지금 바로 소개할게요. 우선 부품부터 소개할게요. CPU는 라이젠 3500을 선택했습니다. 6코어 6스레드 제품으로 저사양부터 고사양 게임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메인보드는 ASUS의 프라임 A320M K를 선택했습니다.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큰 이슈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해준 그런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EX320 게이밍보드의 그 빛에 가려진 약간 비운의 녀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EXA320 게이밍이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요만한 대체품도 없습니다. 램은 요즘 떠오르는 이메이션의 DDR4 8기가 2개로 총 16기가 듀얼 채널을 구성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클럭이 25600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들 사용하는 삼성 램이 아니면 짜잘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업자들은 삼성 램 아닌 램들은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좀 꺼려졌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주 전부터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클럭도 25600이라 뭐 지금 판매되는 삼성의 뭐 21300 이런 애들보다 클럭이 더 높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더 빠르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 클럭이 25600이라서 이 라이젠 CPU랑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해요. 삼성에서 이걸로 램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배그에서 무려 10프레임 이상 차이나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번 가성비 견적의 핵심이죠. 그래픽카드는 이노3D의 GTX 1650 슈퍼를 선택했어요. 뭐 롤, 피파, 서든 같은 애들은 그냥 풀옵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버워치랑 배그 같은 좀 고사양 게임들도 옵션 조절만 하면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현재 1650 슈퍼 제품들이 품절 대란으로 인해서 가격이 막 폭등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적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제품의 성능도 굉장히 준수하답니다. SSD는 SSD는 웬디의 블루 250기가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저장을 많이 하시거나 게임을 많이 까시거나 그러면 뭐 야구 동영상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SSD 용량 올리시거나 아니면 하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케이스는 3R의 J210 해머를 선택했습니다.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깔끔한 디자인과 화이트 LED 펜 때문에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죠. 요즘 케이스 가격들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제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는 맥스 엘리트의 게이밍 500W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80플러스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안정성도 굉장히 준수한 제품이라 선택을 했죠. 이제 부품 소개가 끝났으니까요, 조립하고 올게요. 네, 방금 조립을 마치고 왔습니다. 조립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면, 측면 잘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가장 보고 싶은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게임이죠? 이제 게임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게임으로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모던 어페어, 디비전 2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롤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약 180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두 번째는 오버워치입니다. 최상업 기준으로 약 155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세 번째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 기준으로 약 135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네 번째로 모던 어페어입니다. 풀옵에서 약 88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사양이 엄청 높은 디비전 2입니다. 풀옵 기준으로 약 46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디비전은 옵션 조절 해가지고 플레이하시면 돼요. 자, 게임 성능 잘 보셨나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죠? 저희 려독 컴퓨터는 그냥 최저가 부품으로만 때려 박아가지고 그런 PC를 구성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부품들 동급에서 가성비 좋은 부품들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며칠씩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녀석은 게임을 하든 작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중타치 이상은 쳐주는 그런 본체예요.
요즘같이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어처구니없게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버린 그런 부품들은 빼고요. 성능과 안정성 모두를 충족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79만 9천원! 무려 79만 9천원! 이컴 사는 순간 판타스틱, 게임하는 순간 엑스터시. 요렇게 한번 팔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 본체에 들어간 부품들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무한정으로 계속 판매를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딱 50대 한정으로 여러분들께 판매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백신79 PC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더 컴퓨터로 연락주세요. 딸랑딸랑. 아시겠어요? 4달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